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시골 할머니 댁 놀러 온 느낌? 감사합니다. 수고. 그냥 못 지나치고 젓가락이랑 컵이랑 막 다 샀어요. 혹시 지구마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거 없어진 지가 8년이나 됐대요. 어디 있는지 물어봤다가 충격받아가지고 혹시 찾는 분 계실까봐 말해봅니다. 저는 열 보호를 하려고 이렇게 한번 열 보호할 수 있는 걸 바르고 머리 말리기 시작합니다. 샵에 가면은 제 머릿결 자체는 좋은데 건조한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르면 벌써 차분하고 손 빗질이 진짜 잘 돼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인데 손목에 무리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끼고 4분이면은 딱 샤크로 머리 말아주기 좋은 만큼 마릅니다. 한 80% 정도 말리고 마지막에 세팅만 해주면 되는데요. 아까 열보호제 바르고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딱 예쁜 생머리의 C컬 느낌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거로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락을 풀고 헤드를 바꿔 끼워줍니다. 말아주고 싶은 쪽 헤드를 끼워주고 저는 바람은 3단, 열은 2단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밤에 자기 전에 머리를 감거든요. 머리 말릴 때 한 번에 말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저녁까지 웨이브가 그대로라서 제가 가장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헤어 디바이스입니다. 2단이나 3단으로 해줘요. 3단 하면 지속력이 조금 더 오래 가는데 요즘 좀 자연스럽고 머리가 덜 상하는 게 좋아서 열을 2단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손에 익으면 한 2분이면 한쪽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항상 고데기를 해줬었는데 드라이기로 하니까 확실히 머리가 덜 상하고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루프 마시는 분들도 꿀팁이 있어요. 이게 이 왕그루프 사이즈랑 딱 맞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덜덜덜 거리니까 얘를 잡아주고 5분 만에 웨이브까지 완성입니다. 옷까지 입어봤는데 저는 헤어스타일이 OOTD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처리태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하나 사봤어요. 이걸로 손수 두유를 만들 겁니다. 이제 6시간을 불려줍니다.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난다. 팔팔 끓이고 10분 정도 끓이면 돼요. 그 다음에 블렌더에 넣고 갈아주면 끝입니다. 붉은 소금이랑 피넛버터를 좀 넣어주면 맛있다고 하네요. 100% 땅콩버터. 너무 맛있어. 맛있지? 응. 밀폐 용기에 넣어줍니다. 따뜻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네. 여의도 사무실 뷰. 이거 뭐야? 돼지 등갈비 맛있겠어요. 소스가 엄청 맛있대요.
I said that I'd forget all these memories in my head, but it's the only thing I have left. I keep my hopes up, one day you'll show up, tell me that you love me again. I say I'm sorry.